조공드라는 유튜버가 있는데요. 이분은 애플미트 생크림 케이크를 최초로 만드신 분이십니다. 그런데 파리바게뜨의 샤인 머스켓 케이크가 조공드님의 애플미트 생크림 케이크를 표절했다는 논란이 인 겁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리바게뜨가 이 상품은 이번까지만 유지하기로 하고 이와 비슷한 스타일의 딸기 케이크는 출시를 중단하기로 했고 앞으로는 파리바게뜨가 확인자라고 조심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. 이번 케이스는 표절을 솔직하게 인정한 파리바게뜨나 유튜브의 놀라운 파급력과 선한 영향력을 알 수 있게 된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상 두이지였습니다.